64개 이제 카드를 째가지고 이제 석장 배열법, 석장을 뽑았다. 뭐 다섯 장을 뽑을 수도 있고, 두 장을 뽑을 수도 있고, 한 장만 딱 뽑을 수도 있고,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동요를 갖다가 한장 뽑아가지고, 주사위를 던져가지고, 동요를 갖다가 그냥 한 장만 뽑았다. 주사위 던져가지고, 주사위 던져가지고, 막 동행도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, 그냥 이거 어떤 사람이 그 젊은 여자가 애인이 생겼는데 어떻게 오래 결혼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물었다 그러면은 과거, 현재, 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그 과거에는 지수사는 어떤 무리가 모인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무리가 어떤 무리에서 뭐 어떤 뭐 학교에 어떤 서클 어떤 무리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. 일단 지수사께는 그러니까 과거 결혼할 수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? 해가 그런 질문에서 이제 이 세계가 나왔다 했을 때 요것이 아 과거에는 어떤 무리에서 만났겠구나. 아 무리에서 보니까네 양이 하나고 음이 다섯 개 되는 거죠. 아 특출한 남자인데 남자가 위에 안 있고 밑에 있다. 여자들이 많이 따르고 하는 그런데 항상 이 남자는 아래 세간이 겸손하다. 그 다음에 초가 이거 두 번째니까 회사로 얘기하면 위치가 과장급 뭔가 약간 재능이 있거나 안정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겠다. 그 다음에 현재 보니까는 수천수 이거는 미이고 기다리는 게니까 조급하게 남자가 재능이 있고 뭐 하지만은 조급하게 대시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고 사귀 어떤 시간을 절차 오래 갖고 그런 식으로 당장 결혼하려고 서둘지 마라. 좀 기다려라. 미래는 택내수. 택내수는 따를 숫자잖아요. 따른다.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.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줘야 되겠대. 네. 그 남자가 청혼을 하면은 청혼할 예. 것이다라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. 되니까 조급해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거죠. 기다리지 않고 빨리 너무 서둘러 오면은 제가 그러니까 기다릴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? 했을 때 그러면 시간쯤 해가지고 또요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하든 아니면 한번더 뽑아가지고 어느 게 동했느냐? 지금 사귄 지가 얼마쯤 됐느냐? 뭐 물어보면은 뭐한한달 됐다. 그러면은 한달두달세달한넉달 정도만 있으면은. 한석달 정도 기다렸다 늦게 하는 게될 거다. 끼가 있는 남자 아니에요, 저분? 끼가 있는 남자. 예, 그렇게 여자가 볼 수도 많이 있죠. 따르는 이유. 여자들이 많이 많이 따르는 이유. 따르는 남자.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개를 뽑는 거는 이 여자가 뭔가 이 남자가 뭔가 이 여자들은 인기가 많거나 자기가 잘안 잡으면은 도망갈.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좀 미인이다, 잘생겼다. 그러나 남자들이 꽃을 보고 버리고 날라들듯이,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아, 이 자리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, 사귀지 얼마 안 됐지만은. 근데 이 자는 아직 몰라.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진짜 사랑을 하는지, 여러 가지 어떻게 해줄 건지, 그러면 이제 사귀면 어떤 시간을 갖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있고, 남자 위주고, 여자고. 또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또, 여자한테 이런 게 나왔다면 아, 이 여자는 남자한테 인기 있는 여자겠구나. 그러고 이 짝은 이거잖아요. 짝도 와주고. 그다음에 이제 사랑을 봤을 때는 우리 뭐예요? 중남이잖아요. 이거는 나이 든 여자. 아, 혹시 이거 보고 이게 하면 혹시 사귀는 사람이 혹시 뭐 한두 살 어린 연하 아니냐 이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? 하고 이제 이렇게 개라는 게 신기하게 나와요.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식적인 걸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하면은 적어도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제가 한다고 그 사람이 뭔가 멋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뭔가 남보다 괜찮았던 일반 근데 사실 보면은 재밌는 관찰인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길을 가다가 여자들 쭉 많이 보면은 진짜 예쁜 사람들 10명 중에 하나, 둘? 물론 이제 마음하고 이런 거 다르겠지. 외모만 일단 봤을 때.
이제 앵무 봤을 때 다른데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나를 해나가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언제쯤 할수 있을까 했을 때는 해가지고 이제 시기를 딱 해주면 되고.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 딱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. 근데 다 뽑기마다 보니까는 뒤에 사람 줄만 서가 있고 이거 하더라면 한 개만 뽑아가지고 딱한 개만 딱 해줘도 돼요. 만약에 이거 한 장만 뽑았는데 실수 이게 동했다. 그러면은 우리 했죠? 양음 양음. 아, 음이 음자리 있네. 짝은 보니까는 이 짝인데 짝이니까 어떤 사업을 같이 하겠다.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동생하고 그 커피숍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될까요? 동생은 음이야. 아니야, 동생하지 말고 뭐야 여자, 나이 어린 여자. 이제 용어만 봤을 때, 짝만 봤을 때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젊은 남자, 중남이고 나이든 상황이잖아요. 그럼 동생? 그러면은 만약 오빠하고 할까요 하면은 하지 마라. 동생하고 하겠다. 맞네. 동생하고 하면 된다.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. 기수사계 자체가 이제 전체 개를 봤을 때 기수사는 물이 모이고 도와주는 스승사 그런 뜻이니까 나는 그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나가면 돼요.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연습 몇번 하면 돼요. 이 카드를 쭉 해가지고 그 표를 나눠놓고 아 전체 뜻은 어떤 뜻이구나. 초회가 되었을 때는 기다려라 뭐 해라. 제일 위에 상회가 되었을 때는 마무리 끝나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, 네 번째가 동했을 때는 뭔가 힘은 든다. 어떤 그런 거, 약간 고초가 있다. 두 번째, 다섯 번째는 거의 좋다고 판단하면은 거의, 맞아요. 거의 좋다고 판단하고. 이게, 지금 주역타로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책 있잖아요. 책을 옆에 놔놓고 봐도 괜찮아요. 보고 하면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얘기해 주는구나. 그냥 말하는 거, 아, 얘기하면서 택도, 아, 이 사람이 진짜 정성스럽게 얘기해 주는구나. 찾아가지고, 그 그렇게. 사람들은 책 보고 하면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아니요, 아니요. 아 얘기해 그래요? 주고, 예.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.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잘그 상황에 맞게, 그래서 이게 경험과 연륜이 좀 많아야 돼요. 경험과 연륜이 많아야 되는 게, 그래서 우리가 독서도 많이 하고, 간접 경험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게, 서로 다 내가 하는 얘기. 그렇죠. 예? 예를 들어가지고, 아까 전에 뭐, 우리 노래도 얼굴만 뭐, 이쁘다고 여자냐, 마음이 이쁘다 하죠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는 게, 동양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좀 유별난 데가 있어요. 뭔가 하면은, 여자의 미의 관점이 있잖아요. 어디를 보고 여자를 아름답다 하느냐. 보통 일반 젊은 사람한테 얼굴만 본다든지 아니면 각선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문화에 따라 참 달라요, 이게.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여자의 미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알아? 역사적으로나. 뭐 양귀비 사코 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견족죠, 견족. 아, 발. 발. 예. 그래서 막 싸가서죠. 저기 좀먼 데서부터 했다. 미국. 미국은 여자 뭘 갖다가 여자 육체 어디를 보고 가슴요? 아니 엉덩이? 엉덩이. 이게 다 이게 전조 있잖아요, 그죠? 다리잖아. 청바지가 발달된 건데 왜 엉덩이냐?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이나 다른 데서 이주해가 왔잖아요, 그죠? 그 다음에 그 넓은 개척하고 이러면서 여자가 귀하고 이러니까 성에 많이 굶주렸다. 그러니까 어떤 성, 또 다산을 해야 되고 자손을 많이 또 낳아야 되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시장 가면은 소 이빨 보고 엉덩이 보고 막,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. 만매너리만 하면 엉덩이가 푸짐하게 애잘 낳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청바지도 발달되고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보고. 프랑스 같은 경우. 프랑스는? 그래, 이게
프랑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가슴 살짝 드러내가지고 요걸 예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명한 유방배라고 유방배. 유방배가 뭔가면은 이 젖가슴을 본을 떠가지고 만든 술잔이에요. 이게 루이 14세 마누라 마리 앙토 아네트. 이제 그 옛날에 참 중국 그 이제 프랑스 궁정도 좀 문란한 건지 성에 대해서 뭔가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면은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때 대신들 장관 지금 뭐 장관이나 이런 마누라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왕비하고 모여가지고 누가 가슴이 예쁘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자기가 예쁘다 자기가 예쁘다 그러면은 그 프랑스 제일 잘 나가는 플레이보이 이제 그 하면 딱 해가지고 힘샀다 해가지고 했는데 뭐 아부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말이 왕따네 가슴이 제일 예쁘다 또 사과 큰 사과만 하나 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왕따한테 그 기념으로 자기 가슴에 본을 떠가지고 만든 게 유황배예요. 그래 이제 그 프랑스 영화 딱 보면은 이 가슴 들 이게 이옷 많이 꼬여가지고 가슴. 그다음에 또 큰 나라가 중국, 미국, 프랑스, 일본. 일본은 여자 어디를 제거하는지 알아요? 그 모딜리아니가 화가 있잖아요. 네, 모딜리아니가 네. 일본 여자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. 네. 목 길게 해가지고. 네, 그래서 일본에는 폴란티가 안 팔린다 그러거든요. 목을 가리는 거. 일본의 여자 그 인물 그림 같은 거 여자 보면은 목 이렇게 목을 드는. 목이 길면은 외롭대며 여자. 그거는 이제 그 우리 노천명 시인 때문에 그래요. 네, 그래서 그런가요? 그래서 이거 폴라티. 그리고 이런 문화를 알면은 이제 그 옷 선물할 때 잘못해 폴라티 같은 거 예쁘다고 해가 사가면 안 되겠죠. 일본 여자들 선물할 때. 대체적으로 이제 큰 나라 그렇고. 근데 이게 문화가 발달될수록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. 신체 위에서 아래로. 그러면 문화가 제일 발달된 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 되겠죠.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. 원래 이제 뭐 입술은 빨갛고 눈은 까맣고 뭐 삼흑 뭐 삼불삼흑 해서 뭐 예,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한 거죠.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못생겼다 하더라도 옷 탁 맵시 입고 그다음 음식 솜씨 무슨 솜씨 바늘 솜씨 맵시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마음씨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노래라든가 뭐 보면은 제일 막 옛날에 그 우리 설화 같은 거 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못생긴 그런 휴 미추를 떠나 가지고 얼만큼 정성스럽게 뭐 잘하느냐 해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못생겼는데 박씨 부인전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못생겼는데 결혼해 갔다 뭐 사랑하고 하니까 다시 이제 확 변신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제갈공명 마누라 엄청 못생겼다 그러잖아요. 그것도 예를 들어가지고, 근데 가만 보면은, 그, 소크라테스 마누라도 세계 악취 중에 또 하나잖아요. 그런 걸 가만 보면은, 이런 거 하면 자기 이제 꼴값이라고, 예쁘면 대우받기를 원하고, 제가 이제 아는 그, 50대, 이제 중반쯤 됐나? 그 여자분 이제 딸이 탤런트를 했어요. 탤런트라면 엄청 예쁠 거 아니야. 그래야 이제 그 딸 사주를 봐주면서, 좀 딸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. 그래가지고 항상 먼저 다가가라. 남이 대접해주고 네가 먼저 자네가 먼저 대접을 하면 엄청 또 뜨고 매너도 있다. 예쁜데 예쁘기도 하면서 매너까지 있고. 근데 보통 되게 엄청 미인이니까 보통 진짜 미인이에요. 엄청 미인이라면은 남자들이 뭐 사주고 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. 그 어떤 어른 있을 때도 그냥 네. 그래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자고 이러면 야 얼굴도 이쁘고 하는데 마음씨까지 제일 좋다 막 칭찬받고 오히려 더 대접받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이게